아침 9시 안 됐는데 오늘 또 보행사 왔습니다. 앞전에 육공을 못했는데 오늘은 날도 좀 흐리지만은 흐려서 일단 육공을 가보겠습니다. 참 갈 데 없네요. 만만한 게 경주 남산 아니면 보행사입니다. 서가 매표소를 지나서 이 앞에요. 참 노송들, 예, 이게 참 봉사가 봉사의 명물입니다. 이 노송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 8시 55분. 자, 봉사 사찰 입구를 지나서 좌측에 서남이고요. 일단 여호회까지 문산까지 2km네요. 문산까지 갔다가 문산에서 위로 해서 내연산 육봉 문송부터 오늘 한번 시작 한번 해보죠. 아이고, 요, 뭐, 한 2km 남짓을 발품하니까, 이제. 네, 문수봉이 나오네요. 안에 잠깐 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뭐, 이렇습니다. 문수봉, 가기 전에, 이제, 문수암자. 뭐 찍고 조금 올라오면 길이 이제 두 갈래 길 있는데 오른쪽 왼쪽 길은 막고로 직등을 해야 되고요. 오른쪽 길은 이렇게 완만합니다. 올라와서 이제 이런 눈서 따라주고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좌로 가는 직등 그거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저는 오늘 우측으로 한 40 걸렸네요. 여기서 이제 삼지봉은 요 앞에 한 500m 요 앞에 있고요. 이제 요 우측에 요 길은 보흥사 매표소에서 우측으로 세면포장길 따라서 모두 한 2km 좀 되나 쭉 올라오면 대진 삼리 말해관이 있습니다. 예, 그 길로 이렇게 올라오면 요 길을 이제 만나는데 요 길이 통산 이제 수월합니다. 예, 임도길 비슷하게. 근데 오늘은 그래도 막바로 직등을 했네요. 예, 여기서 물 한잔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내연 육봉 중에 처음으로 이제 눈썹을 예, 잤는데 지금 10시 됐나? 아이고, 뭐 한 시간 좀 안 됐네요. 자, 628m 문수봉. 아이고, 참 오랜만이다. 아이고, 많은 그 사님들의 시그널이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 위치가 보다 어디고, 아이고, 지금 봉행사에서 문수봉 여기네요. 그래서 이제 3주번 갔다가, 5번 갔다가, 아이고, 4번 갔다가, 사카 갔다가, 우측 갔다가, 이렇게, 참. 예, 여 봉행사는, 봉행사는 한 2km. 산요까지도 한 2.6km. 그 오르가즘 코스라도 제가, 이름 전 수리더미 코스. 여기서 한 1km 되네요. 요 내려가면 이제 장학골 계곡 물 있는 데로 이제 내려가고요. 여기서 이제 삼지봉으로는 11.7km.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당신의 마음에 꼭 예, 여기는 또 좁히던 코스, 수리더미 코스에서 뭐 한 7, 80m 내려오면 이제 좁히던 코스. 좁히던 코스는 예. 여기서 은폭포로 갈 수 있네요. 자, 처음 만난 우리 사이가 지금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라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 여기서 이제 문수봉에서 올라오면 약간 내리막길 갈라지는 길 한꺼번 가는 코스였는데요. 저는 오늘 이 길을 버리고 밖으로 너성길을 타서 오늘 가도록 하죠. 일대강 구정맥 그 하신 그 우보 호수가 다니 남국철 우리 사님 참 오랜만입니다. 같이 우리가 대강 정맥 할 때가 참 10년이 넘었죠. 지금도 잘 계시는지 건강하시고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거분아리 코스 은폭포로 내려가네요. 예, 저는 계속 항로몰 항해서 아니 삼지봉이다 한 600m 남았네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앞에 여기 이제 삼지봉 한 400m 문수봉에서 2.2km 왔네요. 여기까지 한 시간 한 반 정도 걸렸다. 예. 자, 여기서 알다시피 이제 삼지봉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짱 직진하면 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동대산 가는 길입니다. 동대산, 예, 동대산 가면 이리 해서 이제 경망골, 옥계, 달산 예, 그쪽으로 가죠. 우치미골 있는데 자 동대산까지 갔다 올라면 여기서 보자 한 시간 반, 한 두 시간 왕복 한 세 시간서 한 네 시간 반, 한 네 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예, 요에는 이제 삼지봉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산역 가다가 여기서 한 5분 거리 좌측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계곡 골짜기 하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한 10년 전이가 황금샘 그 계곡인데 겨울에도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바위에서 황금샘을 만나고요. 그 길로 곧장 앞으로 빠져나가면 그 하옥 하옥 다리를 만나고 거기 이제 캠핑장에 나 있습니다. 요 코스도 여름철 코스 참 좋은데 앞전에 아마 그 저 태풍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등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험합니다. 예. 그 초행길 가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고요. 저는 오늘 삼지봉으로 계속 가죠.
부산 삼지봉은 711m. 삼지봉까지는 그 저 보행사에서 예, 문수봉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5.5km, 3km 정도 2시간 뭐 한 반 정도 올라옵니다. 여기서 삼지봉에서 한두봉까지는 5km. 그러면 저기 저 어딥니까? 보행사에서 한두봉까지는 전부 다 약 한 10km 정도 되죠. 예, 이거 엔달렌자 삼지봉 예, 정상석이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뭐 한해판이 새로 또 도생되어 있고요. 그 조그만 요거는 포항고등학교 오비 산악께서 예, 세우는 정상성이네요. 자, 삼지봉 뭐, 특별한 뭐 조망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시계도 없고 뭐 주변 이래서 지금 삼지봉에서 항로문까지는 5km입니다. 5km인데 오늘 막 거기까지 가죠. 참. 그리고 그 보행사에서 요 삼지봉까지는 뭐 5.5km 예. 삼지봉에서 문수봉까지는 뭐 한 2.5km 그 동안에 그 보행사에서 삼지봉까지 올라가려면 요점 한 3, 4km 되는데, 2시간 뭐 아니라 반 정도, 예, 3시간 이내는 충분히 오고요. 이제 삼지봉에서 한거부까지도 뭐 한 3시간 이내. 한떨기 외로운 꽃잎 가로등 불빛 따라 내뿜는 향기 당신 알까 광배도 이름 모를 그 카페에서 여기가 동간봉 누가 또 이렇게 동간봉이라 그래 또 장명을 해놨네요. 여기가 이제 밤나부던 코스 예, 이리 내려가면 이제 항도봉은 요 1.5km 한 40분 남았고요. 저 앞에 보이나? 예, 저기 이제 항도봉이고 삼지봉에서 한 2.2km 왔네요. 여기 가면 이제 1.8km 시명리 예, 옛날 그, 저, 아드맨들이 살았던 시명리 가는 이 코스고요. 동서 이리 가면 이제 장학골 물가로 떨어집니다. 어차피 이리까지 왔는 겸 오늘 약속한 대로 항도봉까지 일단 가보죠. 지금 12시에 뭐 한 10분이가 20분이가 산에 한 지가 한 3시간 한 반쯤 됐네요. 지금 이제 보행사에서 아이고 이제 삼지봉에서 여기까지 3km 이제 요 양도봉 이제 한 650m 남았네. 보통 이 지점은 하옹리에서 올라오는 코스입니다. 요 보면 하옹리 여기 저 항로교 예, 요 뒤에 가보면 상당히 이제 3km인데 아마 극분에서 경사입니다.
거기서 제일 자 올라오는 코스고요. 항로교에서 올라오는 코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간식 좀 먹고 이거 한 700 정도 남았죠. 대리건 물망초